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고재관님께서 와주셨습니다. 무림 PMP 갖고 계시고요. 4,370원에 15% 보유 중이십니다. 오늘 종가 기준으로 봤을 때10% 중반 정도 손실 보고 계시는데요. 저점인 것 같아서 혹시 5%에서 10% 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묻어두고 수익에 나오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김영일 전문가님 전략 주시죠. 네, 일단은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종이값이라든지 혹은 펄프값이 올라갈 때 어느 정도 반응이 나오는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일전에 모멘텀이 크게 형성이 되었었던 구간이 코로나 구간이었죠. 코로나 구간 때 이제 한창 이 택배 물량이 엄청나게 늘어나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박스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종이값도 비싸지고 펄프값도 비싸지고 이러한 이제 연쇄적인 순환이 나왔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사실 무림 PMP가 이러한 이 모멘텀 혹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슈플로우를 타기에는 시장의 지금 관심도가 완전히 4차 산업 쪽에 몰려 있거든요. 뭐 2차 전지라든지 혹은 뭐 반도체라든지. 지금 가는 종목들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는 장세다 보니까 무림 PMP는 지금 상대적으로 많이 소외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작년에 4분기 실적을 평가를 할때 사실 무림 PMP가 실적이 그래도 견조하게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는 하거든요. 펄프값이 어찌됐든 계속해서 좀 강세를 유지를 해주고 있어서 무림 PMP 같은 경우에도 꾸준하게 이 실적에 대한 견조한 부분을 유지를 해주고 있는데 결국에는 중요한 부분은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라는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차트를 통해서 잠깐 보게 되면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에 계속해서 바닥을 짚어주었었던 구간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는 합니다. 분명하게 이제 바닥을 짚어주려는 이러한 이제 구간 자체가 나오고 있기는 한데, 잠깐 차트가 꺼졌네요. 다시 이제 차트 좀 띄워서 보도록 할게요. 자, 잠깐 이제 차트를 띄워서 보면, 무림 PMP가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구간에서 어느 정도 이 바닥을 짚어주려는 구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바닥을 짚어주려는 구간에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결국 중요한 점은 오늘 들어온 대금 자체가 5억이 채 되지가 않아요. 5억이 채 되지가 않고, 최근에 수급 흐름을 본다라고 했을 때도 결국에는 눈에 띄는 수급이 전혀 들어오지 않았죠. 지금 현재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서 관심을 전혀 받고 있지 못한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또 올라가 주려면 무림 PMP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와 주려면 일전에 이제 이러한 수급이 좀 어느 정도는 들어와 줘야지 추가적으로 주가의 업사이드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다음 매물 구간이 약 4,000원 초반대에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상승을 노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은 바닥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힘 자체가 지금 전무한 상황이라서 저는 추가 매수에 대한 부분은 조금 여유롭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켜주려고 하는 단가이기 때문에 이 구간을 크게 이탈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만약에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무언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이 이슈라든지 혹은 수급이라든지 받쳐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러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한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단기 매물대가 약 3,900원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아마 이 구간을 바로 뚫어내지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왔을 때에도 지금 보게 되면 3,900원 구간을 결국에는 뚫지를 못했거든요. 무림 PMP가 보게 되면 3,900원 구간, 그 다음에 4,200원 구간, 4,500원, 4,700원 매물대가 굉장히 두텁게 여러 겹으로 형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수급이 한 차례 강하게 들어와 주고 시장에 관심을 받아야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은 시장에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바닥을 잡는다라고 하더라도 3,900원 이상의 이 매물대를 뚫어주는 상승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까지는 조금 이제 힘들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은 조금 더 이제 여유롭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바닥을 크게 뚫어줄 것이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기보다는 저는 이 종목은 반등시 매도로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매물 구간이 현재 3,900원에서 약한 4,000원 정도로 1차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이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뚫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은 그냥 반등 시 매도로 정리를 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시장은 2차전지나 반도체가 완전히 주도하고 있고 가는 종목이 또 가는 장세이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종목들을 놓치게 되면 수익을 볼 길이 굉장히 좀 요원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대세를 따라야지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그러한 이제 장세이기 때문에 무림 PMP 같은 경우에는 추가 대응을 하기보다는 반등을 기다렸다가 1차 매물 구간인 3,900원에서 4,000원 구간에 반등 시 매도하고 이제 종목을 정리해서 다른 대세 종목 쪽으로 수익을 챙겨가는 방향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닥을 잡고 있는 건 맞지만 소외주이기 때문에 기회 비용을 내기보다는 잘 정리하자는 전략 나왔습니다. 무림 PMP였고요.